자기암시와 화근은 이론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데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딱 정해드릴게요. 네. 자기암 작가님은 그 이번에 쓰신 책에서 기존의 시크릿 같은 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히 했던, 강조하지 않았던 이제 실천, 노력, 이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은 뭐 하려고 하면은 항상 두렵단 말이죠. 네. 이게 정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까? 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들이 있나요? 예. 두려움 없애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네. 알려드릴게요. 네. 첫째는 진짜 두려움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네. 또 500명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발표가 두렵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발표는 두렵고 말고 할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 네.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 네. 발표를 하면서 비난받는 것, 네. 발표를 망치는 것 네. 같은 것들이 두려운 거죠. 발표가 아니라. 이처럼 진짜 두려움이 뭔지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네. 진짜 두려움을 확인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상상이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 그리고 발표를 망치는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자신이 스스로 상상으로 미리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허상인 거죠. 이 두 가지를 알면 네. 대부분의 두려움은 삭제가 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죠. 네. 예. 저도 수영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수영이 두렵다고 그래요. 네. 수영을 하는 게 두렵다. 네. 수영이 무섭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 자체는 두렵고 네. 말고 할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네. 수영을 하면서 물을 먹는 것. 아. 수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물에 것. 빠져 죽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제어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면 네. 수영은 두려운 대상이 아닌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두려움은 수영 그 자체가 아니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네. 그게 두려울까 봐. 이게 두려운 예, 거다. 그게 두려운 거죠. 그걸 아는 순간 그걸 알아도 네. 여전히 그 생각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상황은 달라지죠. 뭐냐면 수영이 두렵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네. 수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근데 내가 물을 먹는 게 두렵고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게 네. 두려운 사람 두렵다는 걸 인지한 사람은 네. 그것을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는 있죠. 아~ 그렇다면 수영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의 수심이 뭐 1m밖에 안 되는 곳에서 수영을 배운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승자가 되는 규칙, 그 선택 게임을 말씀하셨는데 선택 게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이건 뭔가요? 네, 첫 번째는 네. 무조건은 없다. 무조건은 없다. 예, 무조건은 없다. 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네. 도둑이 우리 뒤에서 총을 겨누고 총을 하나 손에 쥐어줬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 앞에 있는 부모님을 쏘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네. 안 쏘면 너를 쏘겠다. 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데 네.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 이유는 네. 어떠한 경우라도 삶의 모든 선택은 자신이 할 수 있고 또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방금 비록 목숨이 달린 문제였고 네. 도둑의 협박으로 인해 강제성을 띠고는 있었지만 네. 부모를 쏠지 말지 네. 방아쇠를 당길지 당길지 않을지 이것은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무조건은 없다 입니다. 두 번째 네. 불가능은 없다. 네. 이 말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결과에 있어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시도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네. 시도가 없다. 네.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이 두 가지를 삶에 적용시키면 네. 남들이 핑계를 말할 때 네. 선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회피할 때 네. 우리는 책임질 수가 있죠. 그 이제 그 책임진다는 거 그리고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선택이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네. 그러니까 보통 아까 도둑을 예로 들었으니까요. 네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도둑이 부모를 쏘아라. 안 네. 그럼 너를 쏘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네. 아, 도둑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부모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둘 중에 네. 하나지.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던 부분은 네. 어쨌든 도둑을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돌아서 물론 내가 죽을 수도 있죠. 돌다가 하지만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핑계가 아니라. 네네네. 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암시와 화근은 네. 이론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데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딱 정해드릴게요. 네. 자기암시와 화근은 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화근이라고 부를게요. 네네네. 화근의 효과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네네. 첫째, 기존의 한계를 파괴한다. 둘째, 가능성을 확장한다. 셋째, 망상활성계 시스템이 작동한다. 화근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커스단 코끼리 이야기입니다. 네. 코끼리는 말뚝 박힌 쇠사슬에 묶인 채 살고 네.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네. 이 어린 코끼리는 이 말뚝을 뽑아보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 늘 실패를 했어요. 네. 세월이 지나서 어른 코끼리가 된 지금은 네. 발길질 한 번으로 가볍게 그 말뚝을 제거할 힘을 가졌음에도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네.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이유는 어린 시절,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말뚝을 박아버린 셈이죠. 과연 우리는 일상 중에 나타나는 여러 도전들을 단념해버린 적이 없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된다면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서운 점은 보통의 경우 우리는 어차피라는 한계 자체를 네. 인지조차 보내요. 그래서 화근이 필요한 겁니다. 예. 어차피라는 한계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화근의 핵심은 네.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네. 그 어차피라는 한계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길질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때 망상활성계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 우리 화근을 이제 함으로써 내가 이제 보통은 이제 화근한다는 것은 내가 뭐 바라는 것이나 원하는 것, 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화근을 함과 동시에 내가 위치가 자연스럽게 이제 잡힌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10억을 가지고 싶다고 얘기하는 순간, 뭐 혹은 10억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10억을 가지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 본인이 한계 짓고 있는 그 네. 구간을 평소에는 인지를 못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화근을 통해서 그 한계 구간을 발견을 해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야 그것을 네. 발길질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벗어날 수 있으니까. 네. 네. 10억을 못 가진 사람이 나도 10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게 이제 점점 가능성이 확장되면서 이제 망상 활성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네. 내가 뭘 노력해야 되고 이 과정들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하루 아니죠? 네. 하루 안에 걱정, 불안, 두려움을 없애는 3단계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네. 1단계는요. 네.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을 네. 미루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미룰 거냐면 네. 그날 잠자기 전까지 미룰 거예요. 네. 그날 잠자기 전에 한 번에 몰아서 걱정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미루면 됩니다. 네네. 2단계는 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계속 불쑥불쑥 그 두려움이나 걱정 네. 같은 것들이 또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약속했잖아요. 네. 잠자기 전에 몰아서 걱정할 거니까 네. 그냥 또 미루고 일상생활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3단계는 네. 잠자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약속대로 이제 걱정들을 해결해 줄 차례죠. 네네. 이제부터 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네. 아까 계속 미뤘던 그 걱정들이 네. 왜 걱정이었는지 무엇이 걱정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떠오르지도 않아요. 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걱정이 아닌 거죠. 이 3단계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을 보고도 네. 걱정할 것으로 대하지 않으면 네. 걱정의 힘은 사라진다. 네. 그리고 제 경험상 네.
걱정을 해서 네.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은 네. 걱정을 하지 않는 순간 네. 해결이 되더라고요. 오, 네. 아, 참 그 말이 참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되게 그 말이. 네.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걱정을 해서 해결된 문제면은 이미 해결이 되는 거고 네. 걱정을 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은 그냥 어차피 해결 안 되니까 걱정 안 하는 게 그렇죠. 해결법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걱정을 해서 해결 안 되는 건 뭔가를 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걱정만으로는 해결이 네. 안 되는 거니까. 네. 아 근데 이 걱정을 미룬다는 게 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계속 생각 나잖아요. 네. 좀 미루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혹시? 그냥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 네. 보통 노하우라고 네. 하면 이런 네. 게 있죠. 네. 우리가 너 원숭이 생각하지 마. 네. 그러면 그쵸. 원숭이 생각나죠. 더 생각나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사자를 생각하는 거죠. 사자를? 예. 아, 다른 원숭이를, 걸 생각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원숭이 생각하면 안 돼. 네. 이게 아니고 그냥 사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원숭이가 아니라. 그래도 원숭이가 계속 끼어들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어쨌든 그래도 계속 사자 생각하면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습관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냥 계속 미루는 게 습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관심사를 돌려라. 그냥 네, 걱정 네. 관련된 걸 생각하지 말고. 네. 어차피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해결할 행동도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현실판 시크릿은 누구나 네. 할 수 있지만 네. 누구나 당장 성공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성장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지속된다면 네. 네. 성공도 당연한 거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 시크릿의 특성상 기존의 시크릿에 대한 믿음을 당장 버리는 건 힘들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사실이 현실판 시크릿을 믿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존의 시크릿을 여전히 잊고 있다고 해도 네. 현실판 시크릿을 믿어볼 만한 명확한 이유는 이걸 해본다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현실판 시크릿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리고 시크릿에 대한 믿음이 점차 바뀔 거예요. 끝으로 성장읽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 토익 공부보다 돈 공부의 저자 이건복 작가님과 이렇게 뵙고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성장하고 싶다면 성장에 필요한 무언가를 하는 건 필요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성장하고 싶은데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성장읽기 채널 구독하시고 여기 엄청 좋은 정보들 많거든요. 전부 다 훔쳐가세요. 훔쳐가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훔쳐가세요. 인간은 신기하게도 눈앞에 실패는 걱정하면서도 훗날의 후회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이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12년 동안 시크릿을 연구한 작가, 책 거인들의 비밀의 저자 문주영입니다. 감사합니다.